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서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한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아 살아갔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들이 선포하여서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니아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쳤는데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로라는 것은 마지막 또한 끝으로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더욱 힘써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데 더욱 힘써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명령은 누구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명령은 곧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란 첫째가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
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러분,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만민 중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구별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히 되기를 하나님 편에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더럽게 살려고 부르셨습니까? 음탕하게 살려고 부르셨습니까? 부정케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거룩히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딜 가든지 회당을 찾아갔는데 안식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강론한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의 고난을 받고, 또한 그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쫓았어요. 이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관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쫓는 자들이 있었어요. 음란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거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쫓지 말고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쪽 헬라 그리스 중심지였던 마게도니아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 시에는 심히 문란한 남녀간의 악풍이 성하였대. 그래서 기독교인들까지도 그 유혹에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그리스의 중심지인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지중해 세계의 각종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각종 신들을 섬겼으므로
많은 신전이 있었대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거기 신전에는 천여 명에 달하는 그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말이에요. 매춘 행위를 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 고린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실이 나쁜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식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문제도 많았던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전이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화목제물 희생의 양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7계명이 일곱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럽히면 멸하신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 그러니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야. 천국 못 간대.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음란, 세욕을 쫓는 일,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 그거를 말하는 거야. 이거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면 형제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해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주께서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선한 왕 중에 왕이에요. 선한 왕의 대표자면 다윗이야. 다윗같이 행했더라, 다윗같이 행했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온전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 충신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범하고 거기다가 살인죄까지 범했어.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냐?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거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서 납작 엎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눈물을 적시며 회개하되 침상이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밧세바의 관계 외에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런데 훗날에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때도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른 자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음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 결혼한 사이가 아닌 그 다른 사람하고 관계해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음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야. 그 이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 이 거역하는 자는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래요. 그러나 회개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같은 짓을 하면 안 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살인마 같은 므낫세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란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뭐 간음죄, 뭐
이런 것을 범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바울 일행이 쓸 것이 없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바울 일행이 쓸 것이 없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 아내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대.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 율법을.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게 돼. 여러분, 남을 사랑하게 돼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야.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영생이 없대요. 그리고 또한 사망에 거하는 자래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란 세 번째, 힘써 자기 일을 하여야 한대요. 본문 11절 12절을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이방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래. 그 이유가 뭐냐? 외인을 대하여, 이방인들에게 대하여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볼 때에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서 종령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십시오.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규모 있게 행했던 자입니다. 그는요, 밤낮으로 천막치기, 장막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였고, 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주의 종이라면 목회자라면 세상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마음을 거기다 빼앗길 수가 없어. 주의 일만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자들은 이렇게 사례를 드리는 거예요. 양쪽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서 아이, 직장 버리고 사업장 버리고 막 이러면 안 돼. 가정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근데 이 직장 때문에요. 이 직장 버릴까요? 이러더라고. 아, 내가 얼마나 놀랬어요. 여러분, 사역자도 아닌데 뭐 직장까지 버려. 여러분, 사도들을 말해요. 열두 사도들은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다 버리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사업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돼. 저도요, 집사 때 은혜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여기 이 교회 이만큼은 독서실, 저쪽으로는 미술학원. 이게 안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독서실은 6개월 장사더라고 보니까. 근데 안 됐던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신경을 못 쓰게 하는 거야. 신경을. 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때려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정을 때려치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가정도 버리라면 버려야 돼. 근데 안 버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일궈 나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주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왜 가정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가정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 영광을 나타내야 돼. 그리고 왜 직장을 갖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직장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왜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렇게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데 왜?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마땅한 것입니다. 설령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직장을 가져요? 그 속에서 전도하라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왜 사업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남을 실컷 전도한 후에 자기가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히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서로 부부가 사랑해야 돼. 성도들도 서로서로 사랑해야 돼. 목회자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육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쁜 목사님들이 그냥 성도들을 막 그냥 그렇게 해먹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영적으로 사랑해야지. 주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쨌든 간에 천국으로 인도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힘써 자기 일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